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작년부터 인발브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래페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니시에이트한 프로젝트는 크래페 프로젝트인데요. 크래페 프로젝트는 크래페 시스템에서는 이제 각종 서비스들이 오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웹사이트에 가서 처음 이렇게 보면은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비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썼다가 중간에 대부분의 자산이라는 말로 바꿔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시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고 모든 자산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다 부수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기술적인 내용을 되도록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달 전에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랙락은 자산 운용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사이즈는 1경에서 2경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비트코인으로 ETF를 만들겠다고 해서 토큰 시장이 크게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증권위원회에서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서류가 미비됐다고 반려하면서 이제 다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타 자산 운용사들도 유사한 ETF를 미국 증권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고, 아마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연말이 되기 전에 적어도 8개 정도 허가가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ETF란 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ETF는 단순하게 애셋을 basket으로 만들어서 그걸 펀드로 기초자산으로 확보하고 그걸 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인덱스를 모든 자산을 바스켓으로 만들어서 기초자산으로 확보를 하고 인덱스를 추종을 한다는 건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첫 번째 프로덕트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것들을 전통 금융시장의 자산 운용사들이 크립토 세계에 있는 금융자산을, 여기 크립토 세계에 있는 금융자산을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주식으로 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물로 만들어서 저기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지금 블랙락이나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 크립토에서 하는 것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증권시장이나 그 채권시장 아니면 선물옵션시장에 있는 자산을 우리 크립토 세상에 갖고 와서 크립토 세계로 가져와서 전통시장에 존재하는 ETF와 유사하게 자산 운용을 할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까 드렸듯이 우리가 처음 내놓는 DAP은 탈중앙화된 ETF, 혹은 우리는 Decentralized Trading Fund라고 해서 DT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TF인데요. 우리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바스켓을 만들고, 기초자산을 확보해서 그 펀드를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그 유사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은, 저희 웹사이트를 가시면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인덱스부터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스를 추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크리에이트 인덱스라는 단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추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인덱스를 누구나, 지금은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나중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인덱스를 만들게 고칠 것입니다.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만들 때 인덱스에는 온갖 자산이 다 바스킷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이그 왼쪽에 노란 그 박스를 쳐놓은 게 자산인데요. 이 자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그 자산을 수용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만든 어떤 인덱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인덱스의 존 해당 인덱스에 이 인덱스를 가진 그 자산을 바스켓으로 만들어서 기초 자산을 확보를 하고 그걸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자산이 세상의 모든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웹사이트 가면은 Manage all the assets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자산은 증권이나 선물이나 외환이나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등 상상 가능한 모든 자산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우리가 2022년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비전을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게,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이라는 단어로 바꿨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블록체인을 잘 아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거의 호환되지 않고요. 예컨대 카다노나 BTC나 BTC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카다노나 솔라나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거의 호환되지 않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차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 전통 금융시장에 있는 자산들 환이라든지 아니면 화폐죠. 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선물, 옵션,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미술품, 이런 거의 상상 가능한 모든 자산을 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때 생각하기에 그림은 우리 비전은 그릴 수 있지만 이게 무모한 비전은 아닐까. 왜냐하면은 서로 네트워크, 코인 자체가 여기 가두리 네트워크에서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라는 기술이 그 당시에도 있어서 연결은 할수 있었는데 문제는 브릿지 기술은 위험하고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년 넘는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이것들을 설계를 해오고 개발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자산을 연결하고 싶다는 비전을 우리만 갖기 시작한 비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라는 회사가 모든 자산을 연결하는 방안을, 프로토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겨우 불과 두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쨌거나 안전하게 이 종의 블록체인 자산을 연결하고 바스킷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체인링크가 그래서 안전하게 자산 바스킷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토콜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체인링크와 회의를 했고 기술과 마케팅에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한 거는 체인링크가 우리한테 그랜트도 좀 주고 이런
커다란 회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어쨌거나 기술과 마케팅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비전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그이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설계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의 초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온 모든 자산을 우리가 거래 가능하도록 바스킷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는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블록체인 애그노스틱한 디자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바스켓의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서로 이더리움 그런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하면서 서로 한 바스켓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스비는 어떻게 내는 거야? 솔라나로 내야 되나? 이더로 내야 되나? 아니면 자산이 양쪽에 두 군데 존재해도 되는 거야? 바스켓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크래페를 처음부터 블록체인 독립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블록체인 독립적으로 설계했다는 말은 단어는 블록체인 애그나스틱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크래페는 게슬리스 할 뿐만이 블록체인 애그나스틱 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게스에서 독립이 되기 때문에 솔라나건 이더리움이든 일반 유저들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크래페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에 존재할 거다는 뜻입니다. 블록체인 독립적인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산의 범위가 다른 자산까지 늘어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늘어나고 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자산을 제공하는 사람 혹은 법인의 평판이 추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사기꾼들이 와서 아, 나금 가졌어 그러고 금 제공하고 그금돈 받아갖고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판 추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 평판 추적이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그 저기로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에 어떤 자산이 제공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을 가져야 하고 가짜 자산을 제공했을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페널티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판 시스템이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것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것은 작년 5월에 뷰테린이 제안을 한 그런 그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2월에 이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5월쯤 뷰테린이 우리가 이거 설계하고 있을 때 뷰테린이 이름을 지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걸그 사람은 이제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걸 맞는데요. 그때는 우리는 레퓨테이션 트래킹 토큰이라는 걸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레퓨테이션 트래킹 대신에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우리가 설계한 여러 가지 대 중에서 DTF가 출시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리딩 엣지에서 가장 선두에 선 철학과 비전을 갖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겨우 수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지금 세계 굴지의 자산 운용 회사 1경, 2경 아까 몇 경을 가진 그런 자산 운용사와 경쟁을 할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수억의 투자금을 갖고
수경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굴지의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는 사실 볼거 없고 볼품없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와해성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형국이기는 하지만 산업을 바꾸고 저 사람들의 사업 모델을 와해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 거대 기업을 와해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크립토 기술과 자산은 새로운 금융 기술이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크립토 금융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해 나가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크립토 금융 새로운 산업 중에서도 자산 운용 시스템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커다란 산업 부분을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인터넷이 새로운 기술이, 인터넷에 새로운 기술이, 인터넷이 새로운 기술로 소개되었을 때, 오프라인 산업에 의지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와해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온라인 책방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군림하고 있던 반세노블스 같은 오프라인 책방이 없어졌습니다. 또 영화 렌털이 활성화되면서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는 비디오 렌털 사업을 했는데 무슨 어떤 렌털을 했냐면은 메일로 우편으로 렌털을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편 렌털 사업을 시작한 넷플릭스가 오프라인 비디오 렌털 사업을 하던 블록버스터라는 사업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업도 활성화되는 순간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페델리티가 붕괴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희와 비전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디오는 크레페의 디자인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크레페의 사업성이 좋은지 나쁜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꼭잘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